네, 안녕하십니까. 레어공무원학원에서 행정법 강의를 하는 이상현입니다. 자, 이제 국가직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직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증을 가지게 되면 큰 틀을 깨버립니다. 큰 것들을 항상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1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상반기 6개월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 1년의 반이야. 근데 이걸 그냥 허투루 보내버리면 정말 아까운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운 시간을 절대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요 시간 동안에 실력을 충분히 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험생들의 실력이 가장 상승되는 시기가 바로 요 기간에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요 기간에 공부를 하지 않고 우왕좌왕 걱정만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이거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떨어지고 나서,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데 이미 늦었어. 후회는 시험 끝나고 하시기를. 지금 고민하지 마시고 시험이 끝나고 나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국가직은 이미 틀린 몸이죠 라고 생각하시고, 왜냐면 국가직 같은 경우는 이게 인서울 같은 개념이다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 고수들이. 그래서 합격하기 어렵다는 거지. 그러나 지방직 같은 경우는 거주지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좀더 여유 있게 우리가 지방직을 목표로 하면서 국가직은 스쳐 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좀 안정되고 차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행정법이라고 하는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이론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이것 집적 저것 집적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럼 이도저도 안 되는 거지. 그러지 마시고 이 시간이라도 충분히 이론을 차분히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다 국가직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직에다가 30% 힘을 쓰시고, 아무 지방직에다가 70% 힘을 쓰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을 안정화하고 공부 계획도 차분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론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은,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라고 권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행정법은 이론 정리가 잘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문을 하나 보시면은, 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위임의 근거 없이 과세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 규칙은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왜냐면 시행 규칙이라는 법이라는 것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효만 됩니다. 자, 이 원리가 뭐냐면은 법 시행령의 3대 원칙 중에 가장 첫 번째 원칙인 거죠. 3대 원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 창, 우, 유 하는 거죠. 첫 번째, 법률의 법규 창조의 원칙입니다.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법규라고 하는 것,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준으로서 국민을 구속하는 기준인 거죠. 그럼 법규는 뭐로 창조한다? 법률로 창조한다. 법률이란 국회가 만든 법이죠. 국회는 누가 뽑았죠?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뽑은 거죠. 따라서 국민들이 뽑았던 국회가 내 권리를 침해해야 내가 인정한다는 거지. 그런 원리인 거죠. 따라서 행정청이 만든 법두 글자. 그렇죠. 명령. 명령은 법규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뽑은 적이 없거든. 그러나 내가 뽑았던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률로서 명령에 위임을 하면 명령도 법규를 창조할 수 있죠. 예외적으로. 자, 그렇다면 법규는 법률로 창조한다. 이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명령도 창조할 수 있다. 단, 위임을 받을 것.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듯이 과세요건을 규정한다는 말은, 과세요건이란 국민들한테 세금을 때리는 기준이니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준이죠. 그럼 법규인 거지. 그걸 규정한다는 말은 법규를 창조한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인지 모르면 이 문장 자체가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틀렸다 생각하고 오답노트 적어서 문장을 적어서 달달달달 외운다.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점수의 한계죠. 80 이상 올라가질 않습니다. 합격하기 위해서는 특히 선택 과목은 90점, 95점을 넘겨야만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80과 90 사이가 상당히 갭이 크다는 겁니다. 이론적 내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90을 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대충 그냥 답만 외우시다 보니까 80 이상밖에 안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80이면은 다 붙는다? 다 떨어진다? 그렇죠. 다 떨어지는 거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소득세법으로 끝나지 않고 시행 규칙으로 끝났으니까 명령이죠. 명령으로 과세요건을 만들었으니까 법규를 명령으로 만든 겁니다.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위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위임의 근거가 없다고 했으니까 위법한 명령이지. 위법한 명령은 무효다 취소다. 무효만 된다는 겁니다. 왜? 다수 견해가 공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하기 전까지 일단 유효인 것으로 밀어주는 힘. 따라서 취소 사유가 되는 게 원칙이다. 이런 말들은 행정 처분일 때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법 같은 명령 같은 것들은 위법하면 무효만 됩니다. 그래서 공정력은 처분에만 미친다. 이걸 전제로 하면, 이 명제를 전제로 하면 위법한 시행규칙은 무효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알아야만 유사한 문장이 나왔을 때 이거냐 저거냐 구별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다 대충 똑같은 말로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에는 국가직에 맞췄는데 지방직은 틀리고, 근데 본인이 왜 틀렸는지 몰라. 그럼 맨날 제자리 걸음인 거지. 그러니까 1년을 공부하나 2년을 공부하나 맨날 그 자리라는 겁니다. 점수의 한계.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꼭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론 정리를 통해서 실력을 탄탄하게 굳혀야만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보여드리면은 정리된 사람만 보입니다. 다들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론을 아무리 공부해도 문제가 안 풀립니다. 분석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야. 왜 분석이 안 돼?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빨리 못 푸는 겁니다. 왜 못 풀어? 눈에 안 보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예문을 보시면 적법한 조세부과처분의 상대방은 취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이랬죠. 틀렸죠. 지금 이게 묻고자 하는 게 뭐죠? 이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리된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건심사와 본안심사라는 게 있죠. 요건심사란 극장 들어갈 때 입장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고, 본안심리란 들어가서 영화가 재미있더라 없더라 따지는 거죠.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심사, 본안심사를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자, 조세부가 처분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이런 권리가 침해되는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침해되지 않는 제3자는 소송을 걸 수 없죠. 이런 문제는 요건 심리의 문제랍니다. 파란색은 요건 심리. 그런데 행정 처분이 위법인가 적법인가는 우리가 배웠던 법을 위반했느냐 따랐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거는 바로 본안 심리죠. 그래서 위법한 조세부가 처분이든 적법한 조세부가 처분이든 조세부가 처분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그럼 위법이든 적법이든 권리를 침해하면 소송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그래서 그럼 파란색의 문제는 요건심리고 노란색의 문제는 바로 본안심리입니다. 요거를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구별을 못하다 보니까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 속에 있는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정법 문제를 푸는 것은 숨은 글씨찾기입니다. 정리가 돼 있어야 보이는 거지. 왜냐하면 문장 자체에서 소송 적법 이 말하고 처분 적법 이 말은 다른 거거든요. 그걸 구별을 못한다는 거야. 지금도 뜨끔하시는 분 있죠? 아니 그걸 구별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소송 요건이라는 것은 소송의 적법성, 원대협 같은 것들 있죠? 원고적격,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같은 거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이고, 본안심리란 처분 요건, 처분의 적법성, 즉 그렇죠. 주, 내, 절, 형이죠.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요건을 갖췄는가 이걸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그런 것들은 본안심리의 대상이지 요건심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먼저 구별하셔야 공부가 시작되는 건데, 불구하고 그 단어를 정리해두지 않다 보니까 문장 속에 매몰되어 있는 처분적법, 소송적법 이런 말을 골라내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묻는지 모르는 거지. 본인이 왜 틀렸는지, 왜 맞는지, 내가 지금 왜 터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는 국가직은 지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최선을 다하시되 좀 더 장기적으로 지방직 목표로 국가직을 대비하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론 강의가 두 가지가 있죠. 기본 이론 강의와 핵심 이론 강의. 기본 이론 강의는 기본 용어와 그리고 기본 원리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판례들 있죠. 기본 판례들. 영어로 따지면 단어, 문법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핵심 이론 강의는 판례를 설명해 줍니다.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판례들을. 다만 판례만 설명해서 잘 모르니까
기본 이론을 압축 정리한 다음에 판례를 설명드리는 거죠. 판례를 상세하게 분석해드리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렇죠. 독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기본 이론, 핵심 이론을 합치게 되면 하나의 완전한 강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필수 코스인 것이고, 그 다음에 할 것이 이제 문제풀이인데, 문제풀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코스는 그렇죠. 기출문제인지. 기출문제풀이가 바로 필수 코스인 거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나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했다면 그러면 뭐 100점 맞는데 문제 없겠죠. 그러나 이 완벽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로서 기출되지 않은 것들을 미리 연습을 좀 해보는 거죠. 또는 기출이 배영될 것을 예상해서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예상 문제 강의입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는 선택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 실전 연습은 실전 동형 모의고사. 실제와 같은 20문제를 놓고서 문제를 푸는 거죠. 같이 모의고사를 쳐보면서 시간 내에 과연 풀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이는 게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실전 연습이 바로 실전 동형이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것, 특히 재시생, 작년에 시험을 봤지만 안타깝게 떨어졌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노란색 있죠. 이게 필수 코스인데 기본 이론, 핵심 이론, 기출 문제는 이미 다 했다. 다 했는데 아 뭔가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아쉬운 게 있죠. 그럴 때 뭐 하느냐. 그런 분들은 예상 문제 풀이 4회밖에 안 되니까 그걸 잠깐 보시면서 기출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최신 판례, 기본서에 반영되지 않은 그리고 최근 기출된 중요한 판례들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빠진 부분을 다 메꿀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 이게 그래도 이론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아 복잡하다 이게 마음이 복잡하다 그러신 분들은 자 심화 이론 특강이 있습니다. 저거는 한마디로 편법인데 원래 정규 코스는 기본 이론, 핵심 이론, 기출 문제를 하는 건데 거기 아직 준비가 다 안 돼 있고 다시 다 듣기는 좀 시간이 너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 기본 이론을 압축 정리하고 중요 판례를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기출 지문을 OX로 만들어서 중요한 기출 지문을 다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1 한 방에 끝나는 특강이 바로 심화 이론 특강입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만 보기도 그렇고 이론을 안 보기도 좀 그렇고 이러신 분들 있죠?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심화 이론 특강 뭐 제목은 바뀔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1 플러스 1 한꺼번에 하는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월달에 준비하실 것은 일단 국가직 대비 실전 동영으로 연습을 하시되 지금 2월달에 국가직 대비로 이론 준비를 하기 늦었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직은 일단 국가직 대비 실전 동영으로 준비를 하시고 3, 4월달부터 다시 준비하신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기본 이론부터 다시 하십니다. 물론 기본 이론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신 분은 핵심 이론 강의로 그렇게 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이론 또는 기본서로 메꾸셔야 됩니다. 그 3, 4월달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실력을 올리지 않으면 1년 내내 실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럼 7월달 되면 또 더워서 공부 안 하죠? 9월달 되면 싱숭생숭해서 안 하죠? 그럼 11월달에 기출문제인데? 그럼 지금 실력 그대로인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상반기 6개월 동안 실력을 차분히 쌓아야만 합니다. 그때 실력을 쌓지 않으면 1년간의 실력이 쌓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그래서 너무 시험이 눈앞에 있다고 그냥 시험을 위해서 뭐 이 문제집, 저 문제집 막 찝쩍대지 마시고 차분하게 실력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유, 이번엔 그냥 늦었나 보다. 아유, 안 되나 보다.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포기하시죠? 그럼 지방직에서는 포기 안 하실 것 같습니까? 또 포기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포기 안 할 것 같습니까? 또 포기합니다. 수험생들의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시험만 다가오면 직전에 포기합니다. 저는 포기한 적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싶으시죠? 포기한 게 뭐냐? 고민만 하신다. 고민만. 이론 공부를 하지 않고 문제 이거 봤다가 아, 다 못 보겠어. 포기. 이거 봤다가 아, 포기. 막판 정리집 아, 뭐 안 되겠어. 포기. 이러고 있다니까. 차분히 하라니까. 하나라도 똑바로. 그게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찝쩍 저거 찝쩍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거 이게 바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라는 겁니다. 천천히. 장기적으로 보셔가지고 나는 장기적으로 쭉 가는데 그 중간에 국가직이 스쳐지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험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이 올 때마다 조급증으로 포기를 하지 마시고 멀리 내다보시고 쭉 계획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행복하고 좋은 낮으로 다시 한번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